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오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교회 다니는 게 재밌습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동영상의 제목으로 올린 말에 대한 대다수의 교인들의 대답을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뭐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지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구원을 받는 거와 재미있게 다니는 것은 별개죠. 그래서 재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라는 느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다면 재미없이 다니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을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도 않은데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을 턱이 없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겠죠.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재미있게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맞는 친구를 만나 같이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커피를 마시며 뭐 수다를 떠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재미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게 교회를 다니는 비결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뭐 당신에게도 꽤 관심 있는 주제일 테니까 말이죠. 일단 제가 해온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으며 군대 제대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믿음이 돈독한 아내를 얻으면서 평생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각종 예배를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며 다녀야 할 것이 기정사실화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교회 예배식에 참여하거나 이런저런 교회 봉사를 하는 게 그닥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맞는 교우들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신앙생활에서의 재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거액의 대출을 얻어 사업에 쫄딱 망한 후에 제 인생도 덩달아 끝이 났다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도 뭐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주일에 한 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쪽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하면서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아니 뭐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한 시간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설교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 교인이 뭐 아내 한 명뿐이라 아내와 예배를 드리는 게뭐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뭐 어쨌든 뭐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며 한 명뿐인 초미니 교회를 운영하면서 새해를 보냈으며 성령께서 충지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영상학교를 교회로 섬기는 공동체 식구들만 거의 한 300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식구들이 영상학교를 다니는 게 재미있는지 저도 궁금해지곤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의 식구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기에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섞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해야 하겠죠. 아시다시피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기에 말이죠. 그러므로 영상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러나 영상학교 식구들이 중대에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떠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마음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가 기쁨과 평안과 자유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안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말이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으로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옳다면 영접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도로 나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이례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평생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어요. 입으로 한번 내뱉은 것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면 뭐 천국이 뭐 좁은 문일 리가 없겠죠. 구원의 영접기도와 주일 성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의무사항인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구원관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데도 계신 것처럼 자위하면서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이 널려 있죠.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후딱 집에 들어와 TV나 인터넷 영화 감상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가족들과 놀러 가는 것으로 인생의 재미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이겠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신앙의 관례에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기에 재미가 없어도 그냥 다니고 있어요. 이들이 심판대에 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게 어렵지 않죠?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